퇴임하시자마자 한 첫 번째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언론의 보도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 총수를 지낸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도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죠? 현재 뭐 제가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는 그렇진 않겠지만은 전직 네. 경찰청장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를 하는 데 변함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한번 좀 보실까요? 우선 그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지원 의원님께서 좀 명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견해인데요. 우선 7월 4일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 판결을 내리면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수살수는 위법하다. 상당히 깔끔하고 명확한 법적인 판단이고 장전 의원님도 동의를 해주셨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리하게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불법성, 폭력성 누가 더 잘못했니를 따지는 것은 국민께 예의가 아니고 여기 나와 계신 백남기 농민 따님께 절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런 판단을 존중을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11명의 변호사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 보고 받으셨죠? 따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편향성이나 종북이나 좌파나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들 중에 한 분의 성은 변환봉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하셨던 분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우파에 속하신 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네, 어쨌건 그런 분이 포함된 변호사회의 보고서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위대 내에서 폭력이 있었지만 시위대 스스로가 말리려는 그런 정황도 있었고 그런데 경찰이 직수살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이었다. 방어적인 것이기보다는 공격적인 의미가 많았다. 그 변호사 스스로도 직수살수를 맞아서 휴대폰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오실까요? 이 부분 앞서 장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형을 내리면서 본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죄 판결을 하진 않았지만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수살수는 위법하다. 그렇죠? 몇 차례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경찰이 가장 위인,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는 안병하 전 경무관. 이분께서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 항쟁 때 신군부가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의 무기를 회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위 해직을 당하시고 보안사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당시 안병화 경무관께서 경찰관들에게 내린 지시 사항입니다. 10만 명이 모인 광화문 광장에서의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목격한 바대로 스스로 질서 유지하려던 그런 시위대와는 상당히 다른 격앙되고 폭력적이었던 그런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의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리고 신군부가 그 발포 명령을 내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병화 경무관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분산되는 자는 절대로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 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그리고 비록 경찰에 희생자가 있더라도 일반 시민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할 것, 희생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동자 외에는 연행하지 말 것, 경찰봉 사용에 유의할 것, 주동자 연행 시 지휘 보고하고 식사 등의 유의를 해줄 것. 어떻습니까? 이런 안병화 경무관의 지시사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적절하고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 청장님께서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에 같은 마음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실까요?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역대 경찰청장님 중 최근 세 분 같은 경우 사과를 하신 것,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갑자기 저 세 그림을 보니까 잘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경찰청장께서는 유영철 호송 씨 피해자 어머니 한 분이 우산을 들고 달려오자 그 호송 경찰관이 황급하게 발을 들었다가 그 피해자 어머님이 맞고 굴러 떨어지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예, 예. 이 사안은 경찰청장과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청장과 상관이 있죠. 그게. 아니, 이 사안이 발생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지시나 명령이나 이런 직접적인 상관이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 저는 행동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경찰청장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 지시나 명령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예.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허준영 전 경찰청장 앞서 박남춘 의원께서 말씀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조현호 전 경찰청장 우은춘 사건 때 역시 사과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강신명 전 청장님 말씀은 이러한 사례들은 청장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백남기 예. 농민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대응 여부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쟁점이 정리가 되면은 제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어떠한 말씀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자 그럼 간단하게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있으면은 당연히 네. 제가 책임지고 사과하겠습니다. 네, 아 법적인 예.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차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최근에 강신명 정청장께서 직접 사과하신 두 가지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서 일어난 일. 사과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사과하셨죠? 제가 강남역 살인사건...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여쭤봤고 이 자리에서 네. 직접 사과하셨습니다. 어떤 사과를 했습니까? 이 피해가 발생한 데에서 경찰... 막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겠다. 예, 기억 못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걸 뭐 사과라고 영상이 있으니까요. 예, 예. 이 두 가지 사건은 물론 특히 그 부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전혀 사실관계의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부산에서 지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고요. SP 부산 SPO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경찰관이 그런 고등학생의 어린 그 학생에게 그러한 행위를 했는 것 자체는 묻거나 따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사안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죠. 비교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대상자가 불법 행위자인지 아닌지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피해자인지? 명확한 그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잘못 여부에 대해서 예. 네,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다음 추가 예. 질문 때 그 명확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지난 19대부터 집회 시위에 관한 그리고 그 진압 과정에서의 차벽 설치나 과잉 진압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해야 하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도 여전히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강신명 증인 그 당시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가 열리기 전에 이례적으로 이로 비상을 선포하신 거죠? 예,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가포 비상이죠? 네. 그게 얼마 만에 있었던 일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신고될 때 신고를 했지만 주로 다 금지 통고를 했죠? 몇 회나 몇 개나 금지 통고를 하신 거죠? 제가 숫자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뭐 다수는 또 신고를 받았고 63건 중에 15건 거의 예. 20% 이상의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전 이틀 전에도 차벽에 대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자회견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쌀값이라는 거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쌀값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고 본인들의 삶을 유지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들의 의사표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마지못해 최후수단으로 집회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금지 통고되고 차벽을 세우겠다고 차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차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걸 세우는 순간 그걸 보면 자신의 집회 시위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격하게 저항할 수 있다,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강신명 증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집회 안에 여러 가지 수만 명이 모여있는 상태니까 이러저런 불법 상황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경찰은 아무거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불법 상황이 모든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함을 부여받는 겁니까? 답변을.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새 파이프를 휘른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하는 그런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법 시위, 집회 시위 과정 속에서 일부의 그런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경찰의 부당한 행동이든 과잉 진압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거나 정당성을 부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지금 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도 그 다음 2차 집회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했듯이 모든 것이 법적인 상황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화라는 게 아니라 지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영상으로도 충분히 확인했듯이 그 과정에 참여했던 한 분이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니죠. 결과와 과정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습니다. 정당화시켜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반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되돌려서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거기에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찰의 부당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2분이나 걸렸습니다. 자, 보세요. 1차 그 총궐기 대회에 대해서 경찰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경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서울에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의 경찰 서장이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서울의 경찰 서장이 전부 다 동원됐죠. 예. 경찰서장 다 동원됐죠. 뭐 그 다수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전원이 다 동원됐습니다. 16시간 동안 모든 경찰서장이 자신들의 지역을 떠나서 그 집회 시위 주변에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비어 있었어요. 그 비어 있다는 표현 아니죠. 거기는 다른 과장들이나 직무 대행이 다 있고. 물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장이 비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치안 행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제가 비어 있었다는 얘기를 겁니다. 예. 그거 뭐 잘못된 겁니까? 동원하는 게.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자체를 과잉 자극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 뒤에 계시는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상희 교수님 뒤에서 듣고 계셨죠. 꽤 오랜 기간 동안. 결국은 강신명 증인을 통해서 경찰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실수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압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대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불법이 저질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해야 될 일은 평화롭게 집회를 하는 그 군중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군중들을 분리시켜서 평화롭게 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현대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죠. 그런데 네. 이번 집회의 그 관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그마한 불법을 이유로 해서 10만 명이 모였는데 100명 정도의 그 불법을 이유로 해서 9만 9,900명이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방해해버렸죠. 네. 지금 차벽이 저희가 그 세월호 1주년 그 집회 때도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세워놓은 차벽이 거의 400몇 대였는데 이번 그 집회 때는 거의 600대가 넘는 그 차량으로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집회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가졌을 어떤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차벽이라는 것은 경찰에서는 폴리스 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폭력입니다. 상당히 강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차폐감부터 그 무기력감, 당혹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나치게 흥분하게 함으로써 폭력으로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더 나아가서 집회 본래의 목적인
항의 대상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헌법상의 기본권을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거 2003년에 그 외교 공간에 관한 그 집회 못하게 하는 것을 위헌 판결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못 박아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각 행위자들은 형사적인 책임을 집니다. 아, 근데 청장님께도, 전 청장님께서도 이 시위에 관해서, 고유한 임무가 있으시잖아요. 그게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라는 임무가 있으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 관리가 됐습니까? 평화적으로 그 집회 시위를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라는 임무에는 실패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대방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의 대응 방안이 거기에 비례해서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새 바이크를 휘두르고 망치를 휘두르는데도 평화적인 집회 시위라는 네. 그런 임무는 사전적인 사후적인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네. 사전적인 노력에서부터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청장님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국가기관인 경찰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 임무에는 실패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서 그 상황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 이틀 전에 그 이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관리가 되기 위해서 집회 시위 주최 측에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촉구를 하면서 다소의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한 인원이 너무 많아서 도로가 정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장소를 확보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하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를 하라. 그거는 일방적인 총장님의 의견이시고요. 정부 쪽에서는 지금 공안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하우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공동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시위를 조장 선동한 자나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에 사법 조치하겠다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보였고요. 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집회 시위의 보장의 범위가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 시위 자유의 보장을 주장하는 측과 경찰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했고 청장님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라는 그런 임무에 실패를 해서 결국은 경찰관은 113명 그리고 시위대 측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청장님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남기 농민뿐만 아니라 지금 부하 직원인 다친 부하 직원들께도 임무 실패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에 주어진 고유한 임무 이것과는 동떨어진 주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경찰에게 주어진 국가기관의 고유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 이건데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국가기관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사전적으로부터도 공공연히 위협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살수차 그 실제 운용하신 한석진, 최윤석 증인, 예, 계시죠? 예, 있습니다. 예, 두 분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을 했습니다. 살수차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품 운영 지침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안전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두 분 현장에서 물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 안전하게 살수하기 위해서 그간 꾸준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두 분이 노력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물포라는 위해성 장비를 가지고 진압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장치나 교육 등이 충분하게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두 분 말씀 그 자체에서도 모니터의 해상도가 떨어져서 잘 식별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안전성에 대한 그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날 그 서울 기동본부에서 그 실제 상황을 가상해서 하루 종일 저희가 그 살수 연습을 충분히 하였고 그 다음 날 당일 날에도 오전에 저희가 충분히 훈련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살수차를 살수하였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확실히 제어가 될 수 있고 상황 그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었느냐 현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장비 자체가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가 아니었고요. 두 분의 그 전날의 교육으로 감을 익혔을 뿐이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된다라고 현장에서 기계적인 장치나 기술적인 장치에 의해서 담보되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물포 사용과 관련해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가 우리 물포 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구호조치 책임이요. 이 구호조치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그 모든 상황에 전부 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 교육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교육을 그 매달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숙달되겠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시에도 저희가 시야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위아래로 그 한 대상을 타겟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좌우로 이동해서 살수하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 예, 두 분이 노력했다 이 부분을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위해성 장비에 걸맞는 수준의 안전이 담보가 되었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두 분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 만한 장치, 그러한 정도의 상세한 교육 이런 게 있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족하다라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치도 부족하고 교육 내용도 상세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살수차를 운용하는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어떻게 취하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만약에 그 쓰러지셨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각 구호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당시 증인은 어느 소속이셨습니까? 서울청 사기동단 47중대 소속이었습니다. 네, 작년 그 집회 시위 현장에 배치되면서 어떤 임무를 맡으셨나요? 우선 서린 사거리 즉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그 42기동 때 즉 그 사거리 가운데서 차벽 뒤에서 일단 시위대들이 밧줄로 끄는 걸 저지하고 또 경력 버스의 유리창을 파손한 그 공간 사이를 들어가서 방패로 막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시위대가 들고 있던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일단 차벽 너머로 쌀이나 쓰레기 그리고 깃발이나 쇠파이프 등이 날라왔고 또 경력버스 안에서 막았을 때는 일단 갈고리가 있는 쇠파이프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틈 사이로 찌르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아, 그러면 당시 증인은 그 시위대에게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부상 당하셨습니까? 뭐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일단 어느 정도 부상이 있어서 2, 3개월간 통원 치료를 했던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 생활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다 금쪽같은 내 자식이고 다 애지중지하게 키운 아들인데 아, 부상을 당했을 때 아, 그리고 집에서 그날 갔을 때 부모님, 즉 어머니께서 부상당한 사실과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시고 또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집회에 대해서 크게 뭐 생각하지 않고 전 단지 뭐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고 당연히 뭐 부모님께서는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까? 뭐 그건 당연한 당연한 거겠죠. 네. 아 그러면 혹시 이 의경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혹시라도 그렇게 쇠파이프에 찔리거나 그런 시위 현장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경험한 적 없습니다. 처음 경험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육체적인 그런 충격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도 그 이후에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물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있겠지만 뭐 지금 복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따로 판단 내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용감하게 근무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뭐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차벽 그 살수차에 그 근무하던 의경이셨죠. 박건우 의경 혹시 여기 계십니까? 네. 발언대에 잠깐 좀 나와주시죠. 그 당시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습니까? 전 대원과 마찬가지로 시위대들이 그 버스를 반줄로 끄는 것을 이제 반대쪽에서 당겨서 밀려나가지 않게 했고 그리고 저희 47중대 버스 안에서 그 깨진 유리창을 이제 방패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위대가 밧줄로 차벽을 잡아당겨서 차벽이 이제 전도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차벽이 없었다면은 그 시위대와 경찰관의 직접적인 이 물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더 극한 상황으로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 차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더 극한 충돌을 완충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차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벽이 만약에 없었다면 의경들의 부상자가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벽이 없었다면 직접 방패를 들고 몸을 맞댔을 것이고 부상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그 총장님 오랫동안 고초를 겪고 계신 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 번만 좀 인간적인 공감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극악한 폭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대포를 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주셨죠. 그런데 백남기 농민께서 쇠파이프를 들었다는 증거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때 상황은 하나의 공동폭력에 대한 답변. 예, 제 질문에 대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 폭력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백남기 농민을 지칭한 것은 아니신데. 그렇습니다. 예, 질문에서 왜 살수차를 쓰는 것은 지금 백남기 청문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민주노총 한상균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왜 그런 살수차를 직수 살수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쇠파이프를 흔들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네. 문제는 네. 지금 청장님의 뒤에 백남기 어르신의 따님인 백도라지님이 앉아 계십니다. 앞서 청장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 한탄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였을지는 몰라도 직접 전혀 폭력적이지 않으시고 쇠파이프를 휘두르지도 않으셨고 그 70대 노인께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지셨는데 잘잘못 고유가시를 떠나서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본인의 뜻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마치도 백년기 어르신께서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을 휘두른 자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백남기 농민께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증을 분석해도 새 파이프를 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차에 묶여있는 밧줄을 당겼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누군가는 새 파이프를 폭격을 가하고 총장님 불을 지르고 총장님 불을 쓴 겁니다. 총장님 공동의 행위입니다. 총장님 예예 제 질문에 본인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 답변을 계속 반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본인 스스로께서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백도라지님 입장에서는 마치도 백남기 농민께서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른 것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다. 그렇죠? 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인간적인 공감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발언만 검토를 해야 그 부분에 겁니다. 대한 발언만 예. 백도라지님께 혹시라도 오해였으면 말씀드리고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백남기 농민께서 새 파이프를 휘두렀다든지 방화를 했다든지 우리 경력에 돌을 던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선 발언의 예. 오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발언의 취지는 그때 당시에 그런 폭력 상황이 전체의 하나로서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사과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사과실 의향은 없으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것이 그러니까 사과 안 하시겠다는 거죠? 좀 간단하게 답변부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로서의 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왜 강신명 총장님께서 다른 사안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과를 안 하시는지 제 생각에는요.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나가다가 총장님 저를 못 보시고 팔꿈치를 돌리다가 제 얼굴에 팔꿈치를 맞았을 때 제가 제 질의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라고 항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과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의아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불행한 사고를 당하셔서 중상을 입은 데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으로서 인간적으로 사과합니다. 예.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죄송하지만 좀 일어서서 예. 백남기 농민께서 입으신 피해에 대해서 인간적으로서 예. 법적인 책임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예. 그리고 그 당시 경찰 총수로서 예. 사과한다는 그런 인사와 함께 한번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이벤트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분들께 여러 가지 중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 인간적으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백명기 농민께서 결코 폭력 행위를 휘두르진 않으셨다는 건 확인하신 거죠? 그 부분 지금 인정해 주실 수 있죠? 버스에 걸려있는 밧줄을 공동으로 당겼습니다. 공동으로 당긴 것 이외에 쇠파이프를 들거나 폭력 행위를 한 것은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죠? 폭력 행위, 그 당기는 행위 자체가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폭력 행위를 안 했다고 확인 드릴 수 없고요. 쇠파이프질을 하지 아니하였고 방어하지 아니하였고 돌을 던지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